시가중에 박시가중이라. 우리 기준님만 보면은 올해는 호랑이띠, 올해는 호랑이띠들이 3월 3진날 태어나서 사주 팔자가 높으셔. 우리 기준님이. 아, 응? 예. 높다는 얘기 많이 들어봤죠? 예, 조금. 응. 만신몸주. 우리 같은 무당팔자 같은 사주를 갖고 태어나서 살면서 고생도 많아야 되고 우여곡절도 많아야 되고, 응? 여자로 태어났지만 치마만 눌러서 여자고 남자 같은 팔자. 응? 에휴, 그동안 고생한 거 생각하면은 내 기준이면 이 시가 중에 시집 와서 지금도 고생이고, 응? 우리 대주를 믿고 살았더니만 우리 대주만 생각하면은 울기가 나고 화기가 안 된다. 예, 그래요, 진짜. 응? 너무 화가 나요. 그래서 잠을 못 자요. 에휴, 애들도 30대가 다 됐는데 이제 와가지고 잠을 못 자도록 아저씨가 속을 썩인 게 생각해보면은 일기장을 쓰든 책을 쓰면 몇 권이 나오겠나 봐 예, 지금. 맞아요. 응? 최근에도 사건이 있었어. 예. 뭘로 속을 썩였어 또? 응? 바람을 피웠죠, 뭐. 그러니까 한 번이 아닐 텐데 계속 그랬죠. 연달아 근데 계속. 그거를 제가 몰랐어요. 처음 안 깨자. 인자 처음 한 거예요, 이번에. 미친 거, 이거 진짜 따지지. 아저씨가 미친 게 맞은 건데 이 아저씨가 바람핀 정가가 오래됐어. 예. 엄마가 알 거를 잊었듯이 지금 정말 가슴속에 안게 지금 안 거고 예. 알고 지낸지는 알고 캐봤더니만 복말 진짜 속고 산거 생각하면 몇십 년이야. 20년 그거 정도 됐어요. 봐, 20년이잖아. 아우 속에서 지금 천불이 치밀고 울기가 나고 화기가 나고 엄마가 더 이상 그동안은 처음에 놀래서 울기도 많이 울었는데 눈물도 안나 이제 뭐냐 어 이제 눈물도 안 나고 어 속에서 천불은 치밀고 울컥울컥은 하는데 저걸 죽이지도 못하고 살리지도 못하겠고 그래도 우리 아저씨 들어와서 하는 행동 보면 뻔뻔해. 탈취 먹고 자고 할 짓은 다 하고 다녀. 맞아요. 예, 그래요. 어 지가 뭘 잘못한지도 예, 모르겠고 그걸 몰라요. 어 나 이런 또 아직까지 이 2022년에 이런 아저씨 아버지가 있다는 게 대단하네. 아저씨가 막무가내야 이왕 이 시대주가 소띠가 아주 섣달에 태어나가지고 황소고집에 지고집에 예, 지만 고집세요. 먹고 지만 취급 편하면 되는 예. 거고 어? 애들이 무슨 죄야? 그러면 엄마는 무슨 죄고? 아휴 이혼을 해 그냥 어? 근데 애들이 아직 결혼을 안 그거는 해서. 엄마 진짜. 결혼은 엄마 이거는 부모 우리 엄마 세대 부모는 다 똑같아 그말 애들 때문에 그래 당연하지 우리 애들이 이게 어? 자손이 결혼도 안 했고 훈기가 이제 30살 초반이 예, 됐으니 지금 할 찼으니 때인데. 이제 왔으니 애들한테 흠잡히기 싫은 거고 예. 그러면 엄마 애들을 결혼을 시키고 그럼 결혼을 이혼을 할래 그러면은 근데 엄마는 저는 제 그물어지도 못해 엄마 마음은, 마음을 또 저는 정말 같이 어떻게 좀 좋게 살아본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그래서 인자 시작해야 되는데 그걸 앓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 어우, 화가 저 나면서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잠이 안 와요. 잠이 안 오는 게 아니라 엄마 뉴스에 나온 9시 뉴스 자다 말고 남편을 죽이거나 진짜 밥에다 수면제를 타거나 엄마가 그럴까 말까 저럴까 생각이 별부터 시작해서 엄마가 진짜 대단한 거고 지금도 여기까지 올라오시면서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신통방통한 거고 내 기준님이 그동안 살아온 거 어떻게 살았어? 지금도 집에 가서 그꼴 얼굴을 어떻게 보려 그래? 어 근데 이건 엄마 구슬해도 안 돼. 뭐를 해도 안 돼, 이거는. 그러니까 내가 오죽했으면 엄마 그냥 이혼을 하세요라고 말을 했겠어, 지금. 어? 근데 엄마가 애들 때문에 이혼을 못 하겠어요. 근데 어? 이혼해줘도 지가 더 좋을 거예요. 당연히 나보다. 이혼해줘도 당연히 지가 더 좋고 지가 더 그게 꼴보기 날리고, 어? 싫어서 안 해주고 지가 싶은 더 거예요. 당연히 그렇지. 근데 엄마 아저씨가 재적이 아닌 게 많아요. 어? 재적이 아니다는 게 많다는 게 뭐겠어. 미친 짓을 하는 것도 있고 바람도 유전인 거고 이 사람이 자꾸만 한 사람한테 만족이 안 돼가지고 이럴까 저럴까 온 여자를 많이 봤죠. 내가 이렇게 보니까 이제 그걸 찾아본다고 보다 보니까 뒷조사를 해봤겠지. 그러니까 맞아. 여자가 많은 것 같은 거야. 별의별 한 여자가 아니고 한온 여자하고 여자. 연애를 계속한 게 아니라 한 여자도 이 있어요. 여자도 해보고 저 여자도 해보고 별의별 나이별도 진짜 어? 주구장창 한 어? 진짜 나이 때도 여러 가지로 그냥 왔다 갔다 하고 진짜 별의별 에휴. 온그 사람이 아니더라니까요. 사람이 아니지 그게 엄마 어? 사람이겠어? 근데 아저씨가 미쳐서 그러는 거고 그게 우리들이 말하는 뭐 새끼면 새끼야 그게 말 그대로 귀신이면
새끼 그리고 이제 성욕 막 자기가 인간마다 사기가 스트레스 푸는 게 틀린 거고 하는 건데 이 집이 보면은 이 시내 쪽 아저씨 성격 자체가 소띠로 태어나다 보니까 천핵살 소띠는 천핵살을 갖고 있어요. 12가지 띠 중간 12지간 띠 중에 어느 띠 중간 누구나 살은 다 있어. 근데 이놈의 신핵살을 갖고 있다 보니까 여자한테 만족이 안 돼 아저씨가. 그리고 우리들이 말하는 이놈의 귀신이 끌고 다니면서 바람을 피든 술을 먹이든 도박을 하든 좀 속 썩이게끔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 근데 옛날 같은 사람들이면 요즘 같은 사람들에게도 엄마처럼 사는 사람은 없지. 어? 다 이혼하거나 안 살거나 정말 아저씨 재산 뺏어가지고 그냥 애들이랑 살거나 엄마가 살려면 사는 건데 이건 보니까 아저씨가 막무가내로 지가 바람 펴놓고 역지사지야. 지가 더 잘났고 뭘 잘못했냐고 그러고 반대로 엄마가 나한테 못 해줬으니까 그리고 못할 말 입에 담지도 못할 말을 엄마한테 막말을 해가면서 제 눈이 제적이 아니야 그때마다 막 돌변해요 사람. 제적이 아니라니까 표정부터가 말하는 것부터면 뭐 모양이 저 사람이 인간이 할 소리인가부터 엄마 가슴을 후벼파면서 지금 말하는 거 들어보면 그 사람이 내가 알던 우리 남편이 맞나야 그럴 때마다 본인이 억장이 무너지고 그게 엄마 이거는 병이야 병 아저씨는 근데 이 사람이 고쳐지겠다? 엄마가 내려놓고 살았고 엄마가 엎어놓고 덮어놓고 살았던 것뿐인 거지 엄마가 이렇게 살면 엄마가 갑자기 어느 순간 스스로가 정말 미쳐 본인이 미치면 뭐하겠어 엄마가 미친 짓을 해 그 뭐겠어 저 새끼 죽고 나도 죽자 엄마 그러고도 남을 여자야 지금 그리고 엄마가 제정신이 아니야 이거는 병원 가서도 치료를 받아야 되는 거고 이거는 정말 엄마 우리 만신들한테 이렇게 점을 보지만 문제가 이거는 한두 가지의 문제가 아니야 엄마네 쪽은 귀신의 바람도 났고 아저씨네 쪽에서 귀신의 바람 이 집이 또 아저씨가 부모가 돌아가셨는지 누구 상을 났는지 이 집이 조상님이 발동이 난 거 보니 귀신 바람이 났어요 누가 돌아가셨어요 가신 분이 언제요? 3년? 3년에는 없고 좀 오래됐는데요 부모님이 다 돌아가신지는 양쪽 돌아가신지는? 근데 그거는 양쪽에 가신 지는 꽤 되신 거고 가신 걸로 보면 최근에 가신 분이 또 나오는데 이 집이 최근에요? 아 최근에는 고모님이 그때 돌아가시는 거 이게 몇 년 되신 거예요 그게? 한 2, 3년 됐죠? 3년 됐잖아 고모가 직계가족이잖아 네, 그러니까 3년 이제 그때부터 더 미쳐 날뛰는 거고 고무 말명 이제 어찌 이 시간에 이 시내 쪽에 이제 귀신이 바람이 분 거니까 아저씨가 그래서 날뛰는 거야 귀신이 더 분 거고 바람을 피고 그리고 이 아저씨는 떳떳해 바람 피는 게 자기가 떳떳하다고 그래요 나한테 뭐라고 말하는데 떳떳했는데 지가 떳떳하는데 뭐 산 적이 없대요 미친 거지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야 그게 말이야 막걸리야 미안하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제적이 아닌 거지 자기가 떳떳하게 살았다고 미친 거지 아저씨가 애 앞에서 그러는데 진짜 어떻게 그거 할 수가 없더라니까요. 이거는 인간으로서 정말 상식적으로 말로 표현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엄마가 대단해. 어떻게 사셔 그런 사람하고. 근데 그 사람이랑 저랑 사는 뭐 이렇게 보니까 인연의 끈이 있는지 그런 거 좀 어떻게 되나 싶어서 왔어요. 엄마 진작에 이혼을 하셔도 시원치 않을 판에 엄마가 제적이 아닌 거야 지금. 정확히 생각하면 애들 생각해서 이혼 못한다고 하는데 내가 봤을 때도 엄마는 이혼은 안 할 거야. 결과만 놓고 답을 달라고 하면은. 근데 아저씨가 고쳤어야 되는 거고 우리 아저씨가 바람을 안 펴야 되는 거고 정말 다른 여자랑 뒹굴고 오도 뭐를 하든 저 남자가 정신을 차려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지금은 아저씨가 미쳐있어 아저씨가 상태가. 그거는 바람을 잡든지 미친 짓을 하는 사람을 올바르게 하는 비방 예방은 나중에 내가 알려줄게요 그거는. 그런 식으로 잡으시면 되는 거고 애들은 삼재는 없 저기가 막내가 삼재야 원숭이 띠가 그러다 보니까 올해는 좀 밤늦게 다니는 것도 조심해야 되고 차 운전 그리고 사고 같은 거 그거는 좀 조심을 해야 되니까 그거는 좀 조심시켜요 애들은 걔가 삼재니까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거는 오래됐어 아저씨가 묵은지가 근데 이것도 한 번에 잡는 방법이 있으니까 그건 이따가 내가 다시 알려드릴게요 근데 그 여자는 제가 어떤 여자인지 알거든요. 올해 그 여자가 완전히 마누라처럼 하고 사는 걸. 근데 그 여자가 지금도 같이 몇 살이 안 떨어지고 있는지 그 여자도
저기 신축생이에요. 소띠. 예. 같이 미쳐 있겠네. 3월 안... 1일이에요. 저기 생일이. 3월 초하루야? 안 떨어져 있어. 안 떨어졌어요? 응. 서로 연락하고 보고 있겠는데 뭐. 응. 떨어진 운세가 아닌데 뭐. 떨어진 운세가 아니라고요? 응. 어디 가서 비방 예방 안 했어요? 지금 처음 와봤죠. 가서 그런 언제 거... 알았어? 최근에 한 게 언제 그게? 안 그는 작년 11월에 알았는데 제가 백내장 수술하러 갔다가 카드 결제가 안 돼가지고 아니 돈을 얼마나 썼다고 카드 결제가 안 되냐고요. 한도가 넘어서? 네, 한도 오. 초과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역을 뽑았구나. 네, 카드 쓴 걸 보자 해갖고 그래서 하는 거예요, 제가. 잡히려니까 잡힌 거야. 여태 모른 거죠. 몰랐지. 등잔 밑에 얻은 거고 걸릴지 몰랐지. 그렇게 바람 피다가. 엄마가 신이거든. 엄마 사주 팔자도 그렇고 기주님이 3월 3진 아니야. 본인 팔자가. 응? 이제 이 엄마 옛날에 집에서 동덕궁하고 빌동가 중이에요. 박신혜 쪽이. 네. 들어봤죠? 응? 글쎄. 네. 그러니 아저씨가 성주가 바람이 나고 그리고 그 여자하고는 정리가 아직은 안 됐어. 정리가 안 됐어요? 응. 정리가 안 됐어. 응. 그러니 지금은 숨고 있는 거고 또 아저씨는 중요한 거는 막 잘못했다고 소리를 해야 되는데 지가 지금 뭘 잘못했냐며. 응? 그러죠. 잘못한 게 없대잖아. 응. 그러면 아저씨는 잘못한 게 없대. 응? 지가 바람 펴놓고서는 잘못한 게 없다 그래 뭐라고 말을 해. 지가 잘못한 게 없다는 사람한테. 근데 엄마는 이혼하기는 싫다 그러고. 지금은 아무리 겁을 줘도 아저씨한테 겁도 먹지도 않고 이 아저씨는 예. 우대포야. 예. 응? 이해가 돼? 그러려면 이거는 엄마 비방 예방이라 그래서 옛날에 남편들이 바람피고 이런 사람들이 많았어. 옛날 사람들이. 그래서 만신집에 와가지고 비방도 하고 예방도 하고 뭐 치성 같은 것도 드리고 뭐도 하고 해. 그럼 그런 바람기가 잡혀. 응? 그래서 그런 거를 엄마한테 이따가 얘기해 드렸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아저씨가 중요한 거는 돌아오길 바라시는 거잖아. 아니야? 아니 그 나는 돌아오고 어쩌고 그런 거는 상관없어요. 근데 그 여자가 나는 이제 그 여자 남편한테 나는 어떻게 좀 알렸으면 복수하고 싶은 거야 아니면 뭐야? 그 여자 남편이 알면은 그 여자가 그런 짓을 안 할 거 아니에요. 아니지 엄마. 그게 복수를 하자는 건데 엄마가 하는 복수는 그건 유치한 복수고 정말 복수를 할 거면 제대로 해야지 엄마. 어? 엄마가 이렇게 아프니까 그 여자가 그렇게 한다고 그 여자가 바람 안 필 것 같아? 어? 똑같아요. 아저씨도 나쁜 사람이고 그 여자도 미친 여자고. 연놈이 다 똑같다 이 얘기야. 근데 엄마가 하려는 거는 정말 법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 거야. 그렇게 치면은. 그게 증거가 하나도 없는 거야. 요즘은 증거가 없죠 엄마. 요즘은 상관료 거기가 상관 없는데. 그리고 엄마 카드 내역과 이제 아저씨가 바람을 자기 입으로 바람을 폈다는 거는 다 있으니까 그리고 근거를 만지고 잡으려면은 만들 수가 있죠 이제 그러고 나서 대응을 하는 거지 엄마가 감정적으로 대응을 하시면 안 되죠. 응? 지금은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거야. 근데 그것들이 지금은 이제 안 만나고 있잖아요. 지금은 만 만날지 뒤로 만날지 그거 엄마가 안 봤으니까 모르는 거고 그리고 걔네들이 헤어졌다는 걸로는 안 보여. 헤어진 걸로는 안 보여요. 그리고 여기 하루아침에 만리장성이 하루 이틀 만난 것도 아니고 몇십 년을 만났던 것들이 그리고 헤어지겠어? 쉽지가 않지. 그러니 이 집은 연인을 뛰어트려야 되고 아저씨가 정신이 제정신으로 와야 되고 또 6월달이 원래는 구설수 망신수 달이거든 이 달이 음력 아저씨가. 아, 그래요? 그러니 엄마한테 더 직성에서 엄마가 날뛰는 거고 응? 더 난리를 치는 거고 싸움이 걸리는 거고 가만히 있질 않지 기주님께서. 본인이 울기도 나고 화기도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 좋게 아무리 볼라도 이쁘게 안 보이는 거예요. 너무 얄미운 거예요. 이쁘게 보이는 게 아니라 둘 다 쳐 죽여도 시원치 않을 판에 무슨 이쁘게 보여. 괘씸한 거지. 응? 바람 핀다는 게 말이 바람이지. 어? 엄마는 힘들게 쎄빠지게 애들 키워서 여기까지 만들어 놨더니만 배신감이 그게 더 큰 거고 어? 엄마한테 기망한 게 더 큰 거야. 안 그래? 그렇죠. 애들이 어떻게 크는 거를 하나도 본 적이 없어요, 이 남자가. 그게 더 화가 나는 거예요, 아저씨 저는. 팔자는 엄마, 나가서 돈만 버는 팔자야. 어?
그 돈을 벌었으면 뭐래. 돈을 다그 여자한테 다 쓰고 돈을 하나도 안 갖고 와서 지금 빚만 4억을 만들어 놓고 없는데. 그럼 누구 탓을 해? 어? 이 집이 조상님 탓을 해야 되고 귀신 탓을 해야 되는 거지. 누구 탓을 해? 여기 와서 탓하면 뭐해? 아저씨가 그러고 살았지. 아저씨 팔자를 진작에 알았으면은. 그러니까요. 엄마가 잡으려니까 바람도 핀 것도 잡혔고, 또 아저씨가 속옷 계절마다 썩여야 되고 철마다 썩여야 되고, 안 썩이면 안 돼. 돈으로도 썩여야 되고 또 인간으로도 썩여야 돼. 그래 내가 그랬잖아. 오죽하면 엄마한테 그냥 이혼하라고. 이 사이라면 살지 말라고. 그래도 엄마 못 버리잖아. 왜못 근데 버리겠어? 지금 제가 이혼을 한다 그래도 아니 답은 없지. 답이 근데 없잖아요. 이 늙어갖고 제가 뭘할 수도 없는 거고. 왜 못해? 엄마 이제 한가뿐이 안 됐어. 60 하나뿐이 안 됐어. 근데 제가 뭐 하면은 잘 되겠어요? 당연하지. 엄마 팔자에 집에서 살림만한 팔자 아니야. 엄마도 원래 올해 한가운이 들어와가지고 문소원도 있어서 우리 기주님이 마음만 먹으면 뭘 못해. 본인도 해. 근데 지금은 진짜 애들 키우고 응? 34년 동안, 31년 동안 애들 뒷바라지만 하고 살았는데 엄마 뭘 했겠어? 근데 뭘 한다고 정신이 없지. 근데 운이라는 거는 내가 살라고 하려고 그러면 뭔가 생겨 일이. 근데 엄마가 원래 그런 운세야. 시작이 되는 운이고 새롭게 뭐든지 뛰어가면 성취를 할수 있는 운이야, 엄마 운세가. 그런데 인간 때문에 지금은 보면 우리 대주님 때문에 관제가 있고 망신수가 있고 아무것도 안 되는데 어떡할 거야. 오죽하면 내 이혼을 하라 그러겠어. 웬만하면 가정을 지키고 사세요 그래 나는. 근데 올해 그냥 퇴직이라 가지고 이번에 7월 1일 날 퇴직했거든요. 근데 취업은 할수 있어요. 누구? 우리 아저씨가. 아저씨요? 취업은 바로는 안 들어오고 좀 쉬었다 있으면 좀 나와요. 들어오기는. 쉬었다가요. 그러면 올해는 안 되고 내년에나? 내년이쯤 돼야 돼요. 내년쯤 돼야지요. 바로는 안될 거야. 좀 쉬어야 돼, 아저씨는. 지금은 안 돼요. 가을 정도나 아니면 겨울 돼야 돼. 가을이나 겨울요? 잠깐 내년에? 쉬어야 돼. 아니면 내년에? 올해 하반기. 아, 올 하반기에. 그러면 돼. 근데 우리 아들이 우리가 이제 요새 생전 우리 살면서 진짜 싸우지를 안 했거든요. 애들이 공부하는데 지장이 있을까 봐 제가 느낌을 참고 살았지. 알았는데도 참았어요. 계속 그렇게 살다가 이번에 이제 돈을 다 없애놓으니까 이제 그래서 내가 화가 나서 이제 뭐 먹고 살게 없는데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싸우게 되죠. 싸우지, 그 바가지 긁지. 생전 그런 적이 없었는데 그래도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좀 같이 살거든요, 걔가. 근데 스트레스를 많이 받죠. 많이 엄마 아빠가 받지. 싸우니까. 근데 걔가 지금 집을 좀 나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내 낌새가 내년에. 나가지, 답답하지. 내년에 나가는 운세가 맞아. 그리고 얘가 사주성가하는 운세도 있으니까 나간다 그러면 냅둬요. 냅둬요? 35세 이사 가는 운이 들어왔어요. 아들은. 내년에. 아들은 내년에 이사 가는 운이 있어. 장가는 갈그 근데 같지 않아요? 장가는 좀 늦어. 늦어요? 근데 왜 저기 얘기하는 처제가 있는데 그 집에서는 우리 아들이 지금 이제 자기를 업그레이드 한다고 또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공무원인데 다니면서도 그런데 그래서 보라니까 안 봐서 내가 그 집에다가 이제 그뭐 얘기해준대. 미안하니까는 얘가 공부한다고 안 본다 한다고 그러니까 그 집은 내 기다리고 있거든요. 근데 그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집하고 별로 안될것 같은 안 느낌인 돼. 거예요. 그리고 아들이 장가운이나 연애운이 내년부터 들어와. 아,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얘가 근데 그 집에서는 목을 빼고 지금 여자는 기다리고. 쪽에 빠지는 거지 뭐. 그리고 얘가 장가가 늦다는 거는 우리 아들내미는 장가가 35세 이후야. 35세 이후예요? 그러니까 내년부터 들어왔지. 35, 36, 37에. 그리고 얘는 선 봐서 갈 거야. 선 그리고 봐서요? 연애운으로 있는 팔자는 아니야. 그러니까 그 집에서 선을 해주는 거랑 마찬가지. 그러니까 누가 누가 해주는데, 중간에서 다리를 놓고 네, 선을 다리를 봐. 놔서 그랬는데, 근데 그 집에다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놨죠. 근데 그러면 내년에 보면 될까요? 그 집하고? 내년은 또 틀려지니까 운이 내년에 가서 봐도 또 좋은 소식이 있어요. 근데 띠가 우리 아들하고 안 맞는 것 같더라고요. 뭐 개띠에 또? 걔는 개띠더라고요. 그럼 안 맞지 상충살. 그죠? 개띠하고는 안 맞지. 개띠 돼지띠는 안 돼요. 뱀띠는.
살이 껴서 안 돼요. 살이 껴서. 궁합이 안 맞지. 그럼 그 살은 엄청 안 좋은 살이에요? 상충은 부닥치면 깨져서 결혼하면은 못 살아요. 아, 안 좋아요. 그래서 못 살아. 뱀띠하고는 안 돼. 아니, 그 집이 조건이 되게 좋더라고요. 근데 우리 아들도 별로 신통방통해요. 원진살, 갈 생각이 원진살. 없는 거예요. 걔가 개띠면은 뱀띠하고 원진살이 껴서 원진은 좀 살 생각은 있는데 미워하는 살이어가지고 서로 만족하지를 못해. 아. 그래서 궁합이 뭐 어떤 궁합이나 다 뭐 맞춰서 살고 사리를 풀고 살아. 그래서 뭐 꼭 굳이 한다면은 그리고 일단은 지네들끼리 눈에 맞으면 눈이 맞으면은 살지 말래도 살아. 그러니까 신경 쓰지 말고 일단 만나거나 보기나 시켜. 그 집 올해 만나려고 그러는데 내년에 보자고 그러면 그래야 할까요? 뭐 오늘 만나고 싶으면 만나지 뭐. 그 왜냐면 여자 쪽에서 서두르는 거야. 네, 그쪽에서. 여자는 연애 운이 좋아졌거든 우리. 아, 그래요? 여자는. 그쪽에서 계속 저 얘기를 안 해도 며칠 있다가 또 전화가 오고 이래요. 지금 요즘에 꼭 미안하더라고요. 얘는 볼 생각이 없는. 얘는 지금 연애 운이 없어서 그냥 마음이 그냥 콩밭에 가 있어. 예. 아무 관심이 생활, 없어요. 직장 생활도 힘들고 예. 집안에도 좋은 소식도 없고 예. 우리 집은 왜 이럴까 이러고 있는 애야 지금. 근데 무슨 장가고 여자고 뭐가 들어와. 아무것도 안 들어오지. 힘들지. 우리 아버지가 이러고 있으니. 대주가 바람이 나서 그래. 성주가 바람이 나서. 우리 딸도 금방 갈 것 같지가 않죠? 원숭이 띠잖아. 삼재야. 그래 얘도 천천히 가야 돼. 천천히요? 애들은 홍기가 들어오기 시작하려면 이 집은 엄마네 집안은 3년, 한 4년, 5년 정도 있어야 돼. 한 들으면. 5년 정도 앞으로 5년. 있어야지 올 것 같다고요. 그래야지 홍기가 이 집이 들어오고 자식으로도 뭔가 결혼 소식도 들어오고 왔다 갔다가 있지. 지금은 일러. 늦으면 5년, 빠르면 2, 3년. 빠르면 2, 3년. 일단 갈 때는 다 됐어. 예. 그것만 조심하시면 돼. 엄마가 대단하네. 그런 남편 모시고 살고 있으니. 어떻게 사실라 그래. 이제 궁금한 거 없으세요? 우리 딸이 그 정규직이 아니거든요. 그 올해까지는 정규직으로 가긴 힘들어요. 올해까지는요? 삼재 끝나야 돼. 나이로 보면 삼재 끝나고 내년부터 32살? 예. 애기는 32이 돼야지만은 32도 좀 늦어. 원래 33살, 34살부터 좀 안정되고 직장에 안정을 찾는 운세예요. 딸내미는 안정이 되는 운세라고요. 그때부터는 남편 바람 나는 건 엄마 이 집이 조상의 바람이야. 바람길은 잡을 수 있어. 바람을 재워야 되고 그래야지 남편이 바람을 또 안 피고 속을 안 썩여. 그러면은 큰 돈이 들어요 그런 거 하면. 뭐 굿하면 큰돈 들어가는 거고 작게 하면은 지방 예방하면 작게 들어가는 거고. 그리고 엄마 세상에 돈은 죽을 때 갖고 갈 것도 아니고 일단은 바람길을 재워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이 바람이 유전이야. 근데 반대로 애가 아빠 바람 피고 입꼬를 많이 봐서 애들이 장가 갈 생각이 없어. 그냥 놓고 얘기하면 장남이 그래. 아버지 맨날 그 꼴 보는데 무슨 장가야. 그래도 제가 볼 때는 장가를 안 간단 말은 안 하는 것 같던데요. 알아서 가긴 가지. 그리고 팔자에 가도 두 번 가거나 좀 장가가 늦게 가야 되는 팔자가 사주에 살 때문에 그러거든요. 아들이 7월에 태어나서 그래. 아, 7월에. 그 7월이 좋다고 그래서 걔 놀 때는 그 달을 보고 애를 낳거든요. 근데 별로 안 좋아요. 청구살을 갖고 태어나서 그래. 무슨 띠가 몇 월에 태어나가 중요하지. 그러니까 뱀띠 그때는 내가 아기를 가져주려고 할 때 뱀이 7월에 뭐해? 7월이 엄청 그늘, 좋다고 그러대요. 그늘에 그분이? 가서 쉬잖아. 에? 아무 그늘에 가서 쉬잖아. 더웠고 여름에. 그럼 근데 7월하고 4월이 제일 좋다 그래서. 근데 이제 그건 4월은 문 벼슬을 하니까 그것도 좋은데 7월 달에는 원숭이 달이어가지고 청고. 그래서 얘가 와이프 자리가 조건이 까다로워. 아. 마누라 자리가. 그래서 장가 가기가 어려워. 얘가 장가자. 그러면 선 봐야 돼. 그러면 엄마가 보듯이 며느리자리 궁합도 맞아야 돼. 집안도 괜찮아야 돼. 배워야 돼. 삼박자가 다 있어야 돼. 그리고 엄마 이 집이 아들한테 거는 기대가 커. 예, 우리 아들이 또 한 번도 속색인 적이 그러니까 없어요. 엄마는 집은 아들한테 거는 기대가 크다니까요. 이 시내 크면서 지가. 근데 이 집이 문제는 엄마 이 시내 쪽이 조상에서
바람이 났다니까 지금 이 조상바람 때문에 그래. 그래서 이 조상바람이 잘 돼. 어느 집이나 어머니 아버지 아버지가 잘 돼야지 애가 잘 돼. 아저씨가 삼재 때부터 그리고 내가 아까도 말했지만 3년 전에 상담했다니까 엄마가 고모상 있다 그랬잖아. 그때부터 더 미치고 날뛰는 수요. 그리고 아저씨 그때부터 더 망나니 짓을 하고 다니고. 그리고 이 집이 이 시내 쪽이 단명으로 간 사람 있을 거예요. 청춘에. 청춘에요. 여름제사 받는 사람 있을 거예요. 여름제사 받는 사람 있다고요? 엄마한테 생각해도 모르지 뭐. 하여튼 그래가지고 자식으로 제사를 못 받은 거 되면 발동이 나는 사람들이 생겨 일이. 그래서 우리 자손이 좀 안 풀리고 또 얘가 장가갈 생각도 아직은 없고. 그러니까 아저씨가 바람을 피든 속을 썩이든 여자만 보면 그렇게 미친 짓을 하든 속을 썩이는 거야 엄마가. 그러니까 엄마네 집은 귀신의 발동이 난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은. 그래서 그 귀신 바람을 재우고 아저씨 바람 못 피게끔 예방하고 나면은 뻘짓거리 안 해. 근데 엄마가 옛날 사람도 아니고 지금 같았으면 옛날에 벌써 이혼감이지. 이혼을 해도 골천벗는 애지. 전에 했죠. 근데 엄마 같은 사람이 엄마가 엄마도 미친 거야. 엄마 제정신이 아닌 거야. 그게 아니라 나는 애들이 그렇게 싸우면 또 공부를 못 하잖아요. 그 애들이 또 망쳐지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계속 참은 거지. 근데 그러다 보니까 왔는데. 엄마가 합병이 생기잖아. 예? 엄마가 합병이 생기잖아. 이제 그런 생각은 제가 못하기는 못했지만은 그래서 지금은 그러죠. 내가 그때 그냥 탁 저기 깨쳤어야 되는데 이제 젊었을 때 깨쳤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늦었지. 예, 그리고 너무 늦었다는 자식한테 생각을. 자식한테 가고 해가 그게 애들한테 내려가요.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너무 화가 나는 거죠. 내가 미리 그걸 그냥 내 생각만 하고 깨쳤으면은 그때 젊었을 때 깨쳤었는데 맞아. 그랬으면 벌써 진저 이혼했고 그렇죠. 제 생각만 했으면 지금도 근데, 안 늦었는데 문제는 저 노인네가 자꾸만 반복되니까 또 그러니까 아저씨가 응? 안 그래야 되는데 자꾸만 또 그러고 또 그 여자랑 끝낸지도 안 끝낸지도 본인이 자꾸만 의심이 되고 아저씨는 생각 성격 아저씨 일투족 일거수일투족 다 보면 답 다 나오는데 뭐 이 사람이 오늘 뻘짓거리를 했구나 바람을 안 폈구나 엄마 팔자도 그런 팔자고 본인도 사주가 높기 때문에 직감 예감 꿈 다 잘 맞아. 말해 뭐 하겠어. 그거야. 근데 소송하면은 이길 수 있어요. 그거야 먼저 증거 싸움 하는 거지. 그리고 운으로 보면 엄마가 이겨. 운으로 보면요.